우리 소방은 도민분들의 큰 응원의 힘과 지난 4월 국가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께 받은 큰 응원을 이제는 우리 소방이 진심을 담아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주소방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소방서를 도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주소방서는 소방행정과를 비롯한 3개의 과와 11개의 119 센터, 구조대, 119 지역센터로 구성되며 제주시 19개 동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화재 3건, 구조 15건, 구급 65건의 출동을 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안전 하이파이브 실천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안전수칙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화재 예방의 필수품으로 초기 화재에 매우 큰 역할을 하며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며 불이 나는 곳을 향해 빗자루 쓸듯이 쏘시면 됩니다. 소화기와 더불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꼭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 운전 및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실내 소방차를 할 수 있으며 문을 열고 호스를 빼 노즈를 잡은 후 밸브를 돌려 불을 향해 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상시 지하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전차 시 과태료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후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종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자 또는 최초 목격자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초 심폐소생술이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각종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 순환사고, 산악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출동하여 인명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왕관기 박스를 개봉합니다. 왕관기를 꺼냅니다. 지지대에 왕관기 후크를 연결합니다. 조임 너트를 끝까지 조여줍니다.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리를 밖으로 던집니다. 왕관기 벨트를 가슴에 안전하게 착용합니다. 안전고리를 잡아당겨 조여줍니다. 속도 조절기 아래 로프를 잡고 하강 준비를 합니다. 하강 시 양팔을 벌린 후 벽을 밀치면서 하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민들의 소방 안전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소방 안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누릅니다.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피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이동하시는데요. 이때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지. 계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존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안전한 대피가 최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주소방서에서는 도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26명의 소방관이 예선, 본선을 거쳐 최종 5인이 선발되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최종 5인은 한데 모여 도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응원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시련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세상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 우리의 시작을 의심할 거야. 그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보여줘야 해. 우리도 몰랐던 또 다른 힘.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제주 소방서가 함께하겠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